오늘 제목을 길게 지어봤어요. 남자 플랫칼라 하프 체크 코트. 진짜 오래간만에 남자 옷을 한번 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남자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기장을 놓을게요. 자, 기장은 지금 제가 입은 이 기장은 숏 굉장히 짧게 했어요. 제가 롱은 몇 개 입고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롱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짧은 기장이 너무 요즘에 입고 싶었는데 파는 데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좀 짧은 걸 입다 보니까 운전할 때 걸치락거리는 게 없어서 자주 입게 될 것 같아서 짧은 숏코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입은 기장은 66cm예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은 한 70cm 정도 가주세요. 그래도 짧을 건데 골반 정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cm 정도로 갈게요. 자, 기장을 갔어요. 자, 기장을 간 다음에 이렇게 원형 패턴, 남자 원형 패턴도 에그모드에 가시면은 남자 원형 패턴 파니까 그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뒷판을 똑같아요. 여자 거랑 만드는 거랑 똑같이 뒷판을 놓고 카피. 자, 두 번째가 뭐죠? 빙고.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얘는 오버핏이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박스핏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2.5cm, 1인치 정도만 더 나갈 거예요. 2.5cm, 1인치 정도만 더 나가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 어깨로 암호를 그릴 때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줘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간 거에 반을 내렸으니까 1인치 나갔으니까 2분의 1을 내려줬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깨랑 내려준 데랑 여기 부분은 원형보다는 1cm 정도 커질 거예요. 1cm 정도 크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품은 한 1cm 정도 크게끔 해서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시면 되고 힙은 그대로 내려가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목은 조금 정도 파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0.5 정도만 팔게요. 0.5 정도만 팔게요. 자, 그런데 뒷중심은 골시로 가면은 붕 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굽은 체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뒤에 붕 뜨기 때문에 1cm 정도만 뒤를 쳐줄게요. 1cm 정도만 뒤에서 이렇게 쳐줄게요. 자, 1cm 정도만 뒤에 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은 끝났어요. 뒷판은 끝났어요. 바로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을 가지고 와서 오늘 더블 여밈이다 보니까 더블 여밈 9cm 정도를 줄 거예요. 9cm를 줄 거기 때문에 앞에 여유를 놓으시고 밑에 부분에도 배불림을 좀 줄 거기 때문에 2cm 정도 밑에를 뒷판보다 크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고정. 중심 카피. 허리 카피. 자, 옆선도 똑같이 카피. 자, 밑에는 옆선을 맞춰가지고 앞에 부분에 1.5cm 정도 올린 다음에 그려줄게요. 자, 냉단부는 9cm 놓고 쭉 올려줄게요. 앞판 원형 가지고 오셔서 맞춰주시고 목 부분, 어깨 부분 카피. 자, 이렇게 놔주시고 품은 뒤 라인보다 1cm 안으로 들어와서 할게요. 자, 목 0.5cm 팠으니까 여기도 파주시고요. 앞에 부분 1cm 정도 이렇게 파줄게요. 앞에 부분에 1cm 파서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연결하는데 안으로 너무 굴려주시면은 카라 달 때 너무 안 예쁘게 달리니까 좀 완만하게끔 복을 굴려주세요. 이렇게 완만하게끔 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판도 다 끝났는데 앞판의 여기 부분에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좀 자켓이 짧다 보니까 주머니를 이렇게 놓기에도 불편해서 옆에 부분에 주머니를 하나 놓을게요. 허리에서 2인치 정도 올라가고 중심에서 12cm 정도 옆으로 가고 12cm 옆으로 가고 이렇게 굴려주시고 자, 주머니 넓이는 18cm 정도 갈게요.
여기 주머니 넓이는 18cm, 주머니 넓이 1cm, 1cm 입술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톡지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속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났어요. 와우, 굉장히 쉽죠? 자, 쉬운데 지금까지는 쉬워요. 근데 지금부터 어려워요. 자, 이제 소매를 뜰 건데 저는 소매를 두 장 소매로 이렇게 나눠서 떴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한 장 소매로만 뜨셔도 되니까 한 장 소매 제가 설명드릴게요. 남자 한 장 소매 뜨는 거 설명드리고 카라, 셔츠 카라 같은 거죠. 이렇게 셔츠 밴드가 있고 플랫이 있는 요 카라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카라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카라 패턴을 먼저 뜨기 전에는 목둘레를 체크를 좀 할게요. 뒷판이 10cm, 앞판이 14cm. 자,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시고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넓이가 합치면 24cm죠. 그러면 24cm 중에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서 2.5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여기를 2cm, 여기는 뒷목, 앞목, 앞목, 둘레.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써서. 곡자를 이렇게 써서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뒷목. 뒷목 10cm 체크. 앞목 14cm 체크. 자, 이렇게 놨더니 여기 직각 맞춰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럼 차이나 스템 부분 넓이는 3cm 갈게요. 3cm. 3cm 체크하고 굴려주고. 자, 여기가 3cm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에서 딱 만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놓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얘가 카라가 이렇게 중심에 달려서 이렇게 달리면 앞으로 삐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카라 모양 맞춰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쳐주셔야지 앞으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만큼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직각을 맞춰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맞췄더니 여기가 2cm죠. 그럼 2cm 올라가세요. 똑같이 요 넓이만큼 여기 2cm 올라가서 여기도 2cm 올라가서 자랑 요 끝이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와이드 옆으로 갈 것이냐 안으로 모아질 것이냐 차이예요. 안으로 모아지면은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와이드 옆으로 도망갈 것 같으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뜨셔도 돼요. 자, 가운데 정도에서 이렇게 놔주시고 똑바로 올려준 다음에 6cm 정도 올라가 주시고요. 6cm 정도 올라가 주시고 거기서 똑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한 19c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카라를. 자, 그럼 지금부터 소매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간에 크로스 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뒷판 아몰둘레하고 앞판 아몰둘레 좀 체크해볼게요. 자, 앞에를 체크했더니 28cm, 뒤를 체크했더니 29cm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을 놓을 건데 산은 진동 빼기 8cm예요. 자, 진동을 어디를 진동이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아무리 내려간 데까지 여기를 진동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이 28cm예요. 산은 진동 빼기 9cm. 진동에서 9cm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여기서부터 여기 암홀 끝까지인데 여기를 쟀더니 28cm니까 9cm를 빼니까 19cm를 산으로 놓을 거예요. 자, 여기를 산으로 이렇게 놓아서 체크.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A점에서 앞 암홀. 앞 암홀이 아까 28cm 나왔죠? 28cm 체크. 28cm를 체크. 뒤 암홀이 29cm를 체크.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여기가 앞
아몰둘레고요. 앞 아몰둘레고 여기가 뒤 아몰둘레예요.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cm 올라가서 체크 하나만 할게요. 4cm 올라가서 체크 한번 하고 앞판도 끝부분에서 4cm 올라가서 체크 하나만 할게요. 여기도 4cm 올라가서 체크 하나만 할게요. 두 개를 짠 하고 갖고 와서 여기 끝하고 여기랑 올라간 데랑 딱 맞춰서 카피. 이렇게 카피해 줄게요. 앞 아몰에서 이쪽은 앞 아몰에서 17cm를 빼줄게요. 앞 아몰에서 17cm 빼니까 11cm. 여기가 11cm. 자, 여기는 뒤 아몰에서 뒤 아몰 29에서 17 빼니까 12cm. 자, 여기는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 들어와서 얘랑 연결. 얘랑 여기랑 연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 아몰에서 17cm를 빼주면 되고, 여기는 앞 아몰에서 17cm 빼준 데랑 연결해 주시고, 자, 아몰자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려주시고, 뒷부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로스 되는 데까지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랑 연결시켜줘서 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선을 조금 가지질 수 있으니까 선을 좀 다듬을게요. 이렇게 선을 좀 다듬을게요. 자, 이렇게 암홀 모양이 나왔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홈 줄이기를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둘레를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큼 모자라네요. 자, 여기서부터 뒷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맞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왔더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자, 한 3cm 정도. 3cm 정도가 홈줄이기로 요만큼을 홈줄이기 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 부분에다가 놔주시고 넛지. 자, 요 넛지는 나중에 어깨선이랑 만날 거고 여기는 앞판 부분이랑 만날 거예요. 요렇게 뜨면은 목 소매가 윗부분 다 끝났어요.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부분은 소매 기장을 한 소매 기장은 64cm 정도 놓을 거예요. 64. 자, 소매 기장을 64로 놔주시고, 자, 소매 기장 64를 놔주시고 앞으로 1cm 정도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15cm, 여기서부터 15cm 나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15cm 나가서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 얘랑 얘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 그럼 여기도 45에 맞춰서 이렇게 45에 맞춰서 다시 선을 그려 주세요. 이 소매 기장 플러스 1cm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소매 기장에다가 1cm 플러스. 자, 어깨가 우리가 홈줄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이지면서 1cm 정도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매 기장에다가 1cm를 플러스해서 소매 기장을 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안단 표시만 가르쳐 드릴게요. 어깨서부터 5cm 가고 7cm 내리고 옆에 7cm 내려서 암홀자로 안단을 이렇게 표시. 자, 앞에 부분 안단 표시도 해드릴게요. 어깨 부분 5cm, 여기 5cm 와서 중심에서 5cm 쭉 그려주시고, 중심에서 5cm 체크, 암홀자로 이렇게 체크 그려주실게요. 요게 안단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